안녕하세요, 소꿉입니다. 오늘은 에이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에이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 통기타 이야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거고요. 언제든지 건전한 토론은 저희도 환영이니까 댓글로 본인의 생각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은 내용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징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소리가 트인다. 에이징은 이제 소리가 트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에이징은 그 연주자의 특성에 맞게 기타가 소리가 좀 특화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바꿔 말하면 핑거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핑거 자신이 평소에 연주하는 그 스타일에 맞게 소리가 조금 길들여지는 것, 그리고 스트럼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 스타일에 맞게 좀 소리가 길들여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똑같은 기타를 쓴다 해도 연주자에 따라서 그 에이징이 되는 느낌,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게 저희 통기타 이야기의 생각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합판 기타는 에이징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합판 기타도 에이징은 됩니다. 이 에이징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목재가 자연스럽게 마르고, 그리고 또 그 목재의 구조적인 조금 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타를 칠 때 생기는 그런 진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판 기타도 에이징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 기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 하나가, 내가 기타를 오랫동안 잘 치고 많이 치면 처음보다 소리가 많이 좋아질 거야, 혹은 뭐 급을 뛰어넘는 정도로 소리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치고 오랫동안 관리를 잘 해주시면 에이징이 잘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급을 뛰어넘는 정도의 어떤 극적인 효과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사람마다 좀 에이징의 효과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달만 쳐도 이제 소리가 확 좋아졌다 그렇게 느끼시기도 하지만, 어떤 제조사에 따르면은 이 상판으로 가장 많이 쓰는 시트카 스프루스가 완전히 에이징 되는 데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좀 뭐랄까, 연주하시는 분에 따라서 에이징의 효과는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에이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관리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평소에 습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튜닝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제 다양한 연주 그리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기타를 많이 연주할수록 에이징 효과는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이 낮은 포지션에서만 연주를 하시면 위쪽에서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시다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연주를 해주실 때 좀 더 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이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양한 의견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